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후! 패션은 돌고 돈다. Y2K, 90s, grunge, old money 등 옛날 패션들이 최근 패션 트렌드를 약간 집어삼키는 듯한 요즘인데요. 레트로 빈티지가 이번 시즌에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패션 키워드이니만큼 과거의 패션들을 좀 둘러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옛날 거를 이걸 왜 빈티지 레트로가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옛날 패션 아이콘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먼저 많이 보여진 패션 아이템으로는 체크셔츠가 있을 텐데요. 매 시즌 꾸준히 예쁜 체크셔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체크셔츠는 공대생이다 이걸 좀 없애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 시대 패션 아이콘이었던 맷 르블랑. 체크셔츠랑 저 전체적인 컬러 조합이나 너무 빈티지하니 예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조니 뎁, 커트 코베인이 입은 저 옴브레 체크셔츠들 우리 요즘 많이 샀잖아. 셔츠 입기 좋은 날씨가 다가온 만큼 예쁜 체크셔츠들도 있으면 대량 리뷰를 준비해볼게요. 그리고 조니 뎁 봐봐요. 체크셔츠 허리에 치면 묶은 거 우리 요즘 많이 하잖아, 힙하게. 저는 봄버 마원 후드 집업 이런 거에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스웨이드 자켓이나 블레이저 해도 예쁘네. 저도 한번 시도해볼랍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이들 입었던 거 스트라이프 니트도 있죠. My So Called Life에서 보여준 제레드 레토의 저 스트라이프 니트 패션 지금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요즘 좀 기시크, 너드 스타일, 너드남 이런 키워드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스트라이프 니트 활용하는 거 난 찬성이야. 다시 한번 맷 르블랑이랑 커트 코베인이 입고 있는 그런지한 무대 스트라이프 니트 활용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거 할리우드 스타들의 파파라지 샷 이런 걸 보면은 가죽 자켓이 진짜 많이 활용되는데 90년대에는 주로 데님과 매칭을 해줘서 좀 깔끔한 스타일링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예뻐 보였던 거는 뭐 블레이저, 봄버, 가죽 자켓을 좀 다양한 형태로 입고 거기 좀 캐주얼한 스타일링, 스트라이프 니트를 활용한다던가 셔츠를 좀 풀어 헤쳐가지고 뭔가 꾸안꾸 느낌을 내주는 거지. 그리고 제가 요즘 눈여겨보는 아이템 중 하나가 빅백이거든요. 요게 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긴 한데 마침 니콜라스 케이지, 브래드 피트 요 사진들 보면서 아 올해 하나는 사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또 이 시대 때 제 눈에 들어왔던 스타일링 코디가 있다면 셋업 코디예요. 그것도 오버사이즈 셋업. 클래식하고 갇혀 입은 듯한 셋업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감성으로. 심지어 브래드 피트는 셋업 타이까지 맨 그 룩에다가 비니를 써준 이런 믹스 매치. 요즘에도 우리 시도해볼 수 있잖아. 레트로, 90년대, 그런지 이런 패션 키워드를 다루면서 꼭 짚어봐야 할 혹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패션 아이콘이 있다면 커트 코베인이에요. 작년 그런지 코어가 급부상하면서 데미지 니트, 데미지 청바지, 모헤어, 가디건, 플라넬 셔츠 등 빈티지한 무드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는데 이 아이템들을 바로 커트 코베인 패션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커트 코베인의 패션을 많이 참고하는 데는 레이어링도 한몫을 합니다. 가디건을 활용한 레이어링 룩을 많이 입어주는데 특히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게 좀 더 잘 보여지는 느낌이라서 눈에 가요. 사진도 많고요. 뭔가 덜 다듬어진? 뭔가 거친 남자 느낌이 물씬 나요. 자, 그리고 패션을 좀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화를 참고하는 거이기도 해요. 특히나 옛날 영화들은 패션 참고해도 이거 요즘 우리가 입는 건데 할 때가 많거든요. 클래식한 영화죠, 노팅힐. 여기서 휴 그랜트는 거의 맨날 셔츠를 입고 나와요. 무심히 입은 셔츠에 소매 걷은 그 포인트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야. 네, 좋아합니다. 좀 풀어 헤쳐 입은 듯한 셔츠 스타일링이 자상하면서도 따뜻포근한 그런 이미지랑 좀 잘 묻었고 저희가 요즘 입는 룩과도 많이 차이 안 나서 이거 진짜 따라 입어야겠다. 핑크 셔츠를 버튼을 몇 개 풀고 이렇게 소매를 걷었는데 그게 어떡하니? 설레가지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기본 룩 이런 거 참고할 때 노팅힐을 봅니다. 핑계예요, 핑계. 그리고 패션하면 또 한번 참고하면 좋은 영화는 리플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년에 급부상했다가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뭐 역시나 지금도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해요. 작년에 급부상했던 키워드인 올드머니. 오, 급부상했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자주 다루고 있는 패션 아이템들을 보면 굉장히 클래식한 아이템들이라서 뭐 아직도 클래식한 아이템들은 대세다. 리플리에서는 주드로와 맷 데이먼의 패션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 영화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주드로는 원래 좀 있는 집안 자식.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캐주얼한 듯한 올드머니 패션을 많이 보여주죠. 깔끔한 정장에 스트라이프 타이로 포인트를 준 것도 이것도 좀 괜찮았다 싶었어요. 맷 데이먼은 주드로를 좀 따라하는 그래서인지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을 풀풀 풍기는 네이비, 블랙, 그레이, 베이지 등 톤 다운된 베이직한 컬러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실루엣이 좀 루즈한 실루엣. 이거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실루엣 아니야? 그리고 리플리에서는 다가올 여름 바캉스 시즌 참고할 만한 룩들도 많은데요. 뭐 반팔 셔츠, 반팔 니트에 좀 패턴이 들어가주거나 거기에 깔끔한 코튼 바지 이런 거 요즘 우리가 많이 찾고 있잖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야. Stalkers. 다 이렇게 해서 과거 패션 사진들 영화에서 좀 맛볼 수 있었던 요즘 패션이었는데요. 뭐 패션을 입는 데는 뭐 그냥 내 취향의 옷을 입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 패션을 즐기신다면 트렌디한 옷도 한번
이제 팔당가 보는 거죠. 대신 좀 알고 입어보는 거지. 오늘 영상은 제가 코디를 할 때 좀 옛날 분들을 요즘 많이 찾아보게 돼서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냥 가볍게 보기 좋은 영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뭐 간략하게 패션 얘기거리? 이런 영상이 있다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날씨 진짜 많이 풀려서 좋다. 대신 여름아 아직 오지 마. 눈치 챙겨. 봄 좀 길어보자.